어쩌다 우리 서준이 배움까지 받고 나는 조사 잘 받고 지은 죄값 다 치르고 너는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만나자 우리.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인사드리러 온 거였어요. 그럴 수 없다니? 저 이제야 철이 드나 봐요. 자려고 누우면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어찌나 많은지. 아까 병원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동영상 보내 협박했던 게 마음에 걸려서. 그건 네 잘못이 아니잖아. 엄마 빈자리 큰누나랑 번갈아 가면서 채워주신 거 감사했어요. 감사?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?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감사라니? 저는 안 좋은 기억들은 전부 다 마음속에서 지웠으니까 어머니도 그러시라고요. 고맙다. 미안해. 내가 잘못했다. 잘해주셨던 것만 마음속에 남겨둘게요. 감사했어요, 어머니. 이봐요, 홍백희 씨. 이 많은 걸 혼자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이건 뭐 웬만한 사이버 수사팀보다 더한 정보력인데. 이걸 혼자 다 하셨다고? 네, 제가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하시면 구속영장 신청합니다. 제가 다 시킨 일입니다.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켰냐고요? 그때그때 제 밑에 직원들한테.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. 안 되겠구만. 안 되겠다뇨?